엄마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 어? 자리가 너무. 자리가? 어디가? 부담스러워? 카메라가 바로 앞에. 너? 아, 괜찮아.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잘생겼잖아.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너. 어. 어? 괜찮아. 보쌈 좀 먹어본 자 경규는 쌈 위에 고기 얹고 밥 얹고 쌈장 듬뿍.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한 쌈 먹방 릴레이를 보여주며 야무지게 먹는다. 채소만 먹을 것 같던 우아한 그녀도 연어 롤의 상큼한 맛에 꽂혀 집중 공략한다. 푸짐한 밥상만큼 사랑도 가득한 청운동 가족과의 즐거운 저녁 시간. 근데 아들인데도 애교가 많은 것 같아 엄마한테. 네, 애교가 아들인데도 애교 많고. 그래도 숙제가 먼저야. 숙제가 많아. 근데 얘네는 그러면 숙제할 시간도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참. 아, 하루가 저희는 학원 안 학원 안 보내요. 아빠가 학원은 안 보내는 중이어가지고. 방과후 방과후 학교에서 5시 반에. 그치, 그걸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다 보니까. 네. 청원초등학교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지 않나? 수영도 좀 잘 돼 있고. 수영은 이번에 대회 나가서요. 우승했어? 2등? 2등.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약간 남자병이 있어요. 멋있어. 어,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강영재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해서 독립운동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셨나요? 근데 일하면서 애 새 키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근데 항상 밝으시고 쉽고 웃어주세요. 저는 일을 하는 게 그쵸? 좋아요, 재밌고. 그러니까 그걸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되고. 엄마가 가끔씩 화를 내요? 안 내는 엄마 세상에 없어요. 안 내는 엄마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진 않다는 거죠. 아니 아까 우리 돌아가 얘기하고 있을 때 시중에가 공부하고 있더라고. 지금 이제 밥 먹고 빨리 먹고 학원을 가야 돼. 아 진짜? 그러니까. 네. 학교는 어디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과? 체육교육학과요. 체육? 네, 체육교육학과요. 선생님 되시죠? 네? 그렇죠. 진짜? 그러면 그거는 운동을 잘해야 되지 않아? 뭔가 특기 있는 거? 누나, 체력도 좋아야 되고. 누나 운동 잘해요. 아, 누나 잘해? 잘해? 아니. 체력장 검사도 해? 아니. 하는데,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일반적인 그 선생님 하는 시험을 쳐요. 선생님 자격이 내신도 좋아야 되니까. 있으면.